왜 이렇게 썬으로 하냐 여기. 야. 와 겁나 무서워. 와우. 아 진짜 안 되겠다. 아 겁나 무섭다 진짜. 아우 씨 문 안 열려. 야, 좀 조용해라. 아, 개껌 챙겨온다고 깜빡했네. 아씨. 이걸 왜 막아놨지? 여기를? 이걸, 별것도 없는 것 같구만. 입구를 막아놨네. 아이 뭔 웅성웅성 되냐 자꾸. 아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거지 진짜 미쳐버리겠네. 와 돌아버리겠다. 어디서 소리 나는 거지. 아 깜짝아 씨. 뭔 흙바람 소리야. 어? 아씨. 와, 뭔 소리야. 어? 어? 뭐야, 사람인가? 아, 근데 여기 처음에, 이 시간에 여기 가로등도 하나도 없는데 휘파람을 쳐, 불고, 어? 자, 잠깐만요. 자, 이쪽에 남자애 한 명. 이쪽에 남자애 한 명. 이쪽, 이쪽. 이쪽에 남자애 한 명. 그리고 여자 웅성웅성, 여자 애들 웅성웅성 되는 소리인데. 아. 이것도 집이었나? 그럼? 창고인가 집이었나? 왜 이렇게 웅성대는 소리가 나지? 아, 씨발, 나. 보살님. 지붕 위에서 쳐다보고 있어요, 지붕 위에서. 제사 지냈어?
야, 왜 이렇게 습하냐? 왜 이렇게 싸늘하냐, 여기? 와, 엄청 춥. 와, 찬바람이 확 오는데? 와, 찬바람이 확 오는데? 뭐지? 아, 왜 이렇게 기분, 머리 아프다. 뭔데 이거? 아니 기도 아니 뭐냐 뭐지 이거 뭐냐 예수 믿으면서 뭔 제사를 지내냐? 예수 믿는데 어? 뭔 소리야? 더러운데? 겁나게. 지금 이쪽 아니 안 보이구나 이쪽에 있어 이쪽. 자 거울 봐봐 거울 쪽 봐봐 거울 쪽 이쪽 거울 쪽 봐봐 뭐야 이씨, 야, 와 겁나 무서워, 와우, 씨발. 자 일단 아까 요청해주신 관찰 카메라 하자 그래가지고 일단 관찰 카메라 할 곳을 여러분이 지정해주세요. 일단 제가 한 바퀴 돌겠습니다. 여기 제사상 여기 오케이 왼쪽 문 쪽이랑 거울 쪽잘 봐요 잘봐 이쪽 문 쪽. 여기 문이잖아, 문. 그리고 오른쪽. 오른쪽 거울 쪽.
촛도 흔들. 아이씨, 뭐야. 아, 진짜 안 되겠다. 아, 겁나 무섭다, 진짜. 무당집 가가지고 여러분 설명을 제가 중간에 한번 드릴게요. 무당집 가가지고 뭐 단지 모셔야 된다. 중간에 단지를 모셨던 분이 있다. 근데 단지를 모시다가 말았다. 단지는 한번 모시기 시작하면 제가 알기로는 끝까지 모셔야 됩니다. 만약에 그 뭐냐 누구냐 내 우리 엄마가 모셨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만약에 결혼을 하면 제 와이프 될 사람 있죠. 와이프 될 사람이 모시고 또 이제 내가 자식을 낳을 거 아니야. 자식을 낳고 며느리가 들어오면은 며느리가 그걸 또 이어받아서 또 모셔야 돼. 근데 중간에 단지를 이렇게 하잖아. 집이 풍비박살 나. 풍비박살. 그러니까 뭐 점쟁이가 뭐 단지 모셔라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요즘 단지는 너무 사람 손 타고 애지중지 해야 되니까 뭐 이말만이 하잖아. 뭘 이렇게 신규단지 모시듯이 하냐고. 자, 이거 한번 모시기 시작하면 끝까지 모셔야 됩니다, 진짜로. 아저씨, 어디 갔지? 뭔지. 뭔 소리야? 아니야, 고양이 아니야, 고양이 소리는 아니네. 여기만 찍고 이제 방송 마무리 하겠습니다, 일단. 아, 제가 도저히 무서워가지고. 아씨, 뭐가 움직이는 데 있는 거야. 어우, 씨, 문안 열려. 아까 촛대 자세히 찍어달라고 하셔가지고, 자, 촛대 자세히 찍어드릴게요. 자, 촛대인가. 자, 됐지요? 아우씨, 겁나 무서워. 아우씨, 막 낚싯줄 연결해놓은 거 아니냐고 하셨는데. 자, 촛대 다시 한번 찍어드릴게요. 와, 씨, 겁나 무섭네, 씨.
자, 오늘은 그 뭐지 신주단지를 모시면 집이 풍지박살 난다고 해가지고 찍힌 집이고 그 이제 이거 제보를 친구가 해줬어요. 친구가 해줬는데 그러니까 한번 친구네 집을 놀러 간 적인데 어머니가 그거 모시고 막 비는 걸 봤대요. 그 제보해 주신 분이 그래가지고 저거 뭐 하는 거냐 이제 물어봤대요. 그러니까 아, 엄마가 할머니한테 신주단지를 모시는 거라고 아니 신주단지 이거 받아갖고 모시는 거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모시게 됐는데 이제 며느리가 안 모신다고 하고서 막 그냥 그걸 방치를 했나 봐요. 그러고 나서 이제 집이 막 서로 뿔뿔이 흩어지고 풍지박살 나고 사람 아프고 사람 돌아가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방문한 곳이 여기 방금 전 거기였습니다.